향기를 소개하겠습니다. 향기는 얼굴도 예쁘고 이름도 예쁩니다. 우리 향기는 믹스견 여자 5살, 예, 6kg예요. 우리 향기는 5년 전에 개농장에서 구조되었습니다. 매우 참혹하고 비참한 시설에 있었는데, 그 당시 향기는 거기서 태어났어요. 그래서 이제 어미 젖을 거의 다뗄 무렵이었는데, 그때 거기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. 그때 저희가 이제 개농장을 고발한 상태였는데, 그때 개농장 주인이 이 아이는 며칠 못살 거라고 그냥 데려가라고 해서 저희가 얼른 데려왔죠. 얼른 데려와서 치료 후에 금세 건강을 되찾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. 우리 향기는 애교도 많고 순하고 배려심도 많고 착한데 다른 아이들한테 치이는 경향을 보여요. 그래서 지금 우리 향기는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못 있어요. 있으면 이리저리 치여가지고. 또 우리 향기는 순종적이고 애교도 많지만 또 낯을 많이 가려요.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고 짖고 그렇습니다.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낯을 익히면 금세 애교쟁이가 돼서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손만 닿아도 배를 내놓고 애교를 부릴 정도로 정말 애교가 많아요. 또 우리 향기는 새끼를 한 번도 안 낳아봤지만 모성애가 아주 강해요. 2년 전에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들을 구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분유를 먹이고 있었거든요. 그때 향기가 그 방에 같이 있었는데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살뜰하게 챙길 수가 없었어요. 젖도 나오지 않는데 막 새끼들한테 젖을 물리고 굉장히 모성애가 강했습니다. 너무나 착해요. 순하고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화장실도 잘 가리고 똑똑하고 모성애도 강하고 예,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. 다만 소심해서 낯선 사람한테는 꼬리를 내리고 숨거나 도망치거나 짖는 경향이 있다. 하지만 며칠만 같이 교감을 나누면 금세 애교를 부리고 친해질 수 있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향기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우리 향기 잘 기억해 주십시오. 자, 우리 향기는 5살 여자 체중은 6kg입니다. 자, 향기야. 자, 인사하자. 향기 보세요. 옆모습도 예쁘죠? 자, 코, 눈, 귀, 다 예뻐요, 우리 향기. 자, 향기, 자, 인사해. 네, 우리 향기 잘 기억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